설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이웃에게 기부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나눔이 꽃피는 마을을 이경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일 바라보는 노금순 할머니.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저금통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할머니를 위해 마을에서 반찬을 갖다 줄 때마다 고마운 마음을 담는 통입니다. 100원씩, 500원씩 쌓여가는 동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한 겁니다. 받는 것만 했지 주는 거는 처음이니까 나눌수록 좋은 거로 이제 실감했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지 이제. 할머니와 함께 나눔에 동참한 마을 어르신은 모두 7명. 어르신들이 모은 돈에 주변에 도움이 더해져 쌀 한 가마니 분량의 떡이 만들어졌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많게는 못했지만 마음은 좋죠. 이렇게 좀 나누고 큰 거 아닌데도 나누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도움을 받는 이들도 또 다른 나눔을 다짐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듯이 우리도 이 떡국 먹고 힘을 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배움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과 조그만 정성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동참했다는 게 상당히 고맙죠. 봉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작은 데서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기회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